and you'll never change. 나나랜드 특별한정판 오디오북 원더! 걸스의 노바디가 나가고 있고 오늘 원더라는 영화입니다. 헬멧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온 소년 어기 역의 이문희, 어기를 포기하지 않은 엄마 이사벨, 어기를 사랑하는 누나 비아, 어기를 괴롭히는 같은 반 친구 줄리안 역의 박지은, 1인 다역이네요. 자, 그리고 어기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잭 윌, 교장 선생님 역엔 김영철입니다. 이름은 어기 풀먼. 난 평범한 10살 꼬마가 아니다. 뭐 행동은 평범하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잘한다. 게임기로 하긴 하지만. 그리고 평범한 애들처럼 우주에 가는 꿈을 꾼다. 난 그저 생김새가 평범하지 않을 뿐이다. 언제까지 어기를 집에서 가르칠 순 없어 여보. 시간을 끌면 더 힘들어진다고. 어기한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난 안면 기형을 갖고 태어나 수술을 27번이나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숨도 쉬고 보고 듣고 얼굴도 조금은 볼만해졌지만 평범한 아이가 될 수는 없을 거다. 진짜 학교는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무섭다. 하, 우주인 헬멧도 벗어야 한다. 나도 남들처럼 좋았다고 하면 안 돼? 어기, 가족이 식사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야. 미안해, 엄마. 괜찮아, 어기. 엄마, 난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넌 못생기지 않았어. 어기 너한테 관심 있는 친구라면 곧 알게 될 거야.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이런 격언을 써주셨어. 옳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해라. 하지만 애들은 친절하지 않았어. 나랑은 말도 안 해. 다르게 생겨서 그런 거잖아. 계속 이럴까? 모르겠어. 하지만 어기, 엄마 말 들어봐. 누구나 얼굴에 흔적이 있어. 엄마 봐봐. 여기 주름살 보이지? 이건 네 첫 수술 때. 이건 어기 네 마지막 수술 때 생겼지. 얼굴은 우리가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야. 절대로 흉한 게 아니야. 나도 오늘 새학년 첫날이었는데 내가 어땠는진 아무도 안 궁금한가 봐. 내 이름은 비아플먼. 어기는 태양이다. 엄마와 아빠와 나는 태양을 도는 행성이지만 난 동생을 사랑하고 이 우주에 익숙하다. 난 4살 생일 소원으로 남동생을 빌었다. 그래서 어기가 태어난 뒤로는 엄마나 아빠한테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공부도 병원 대기실에서 하는 게 일상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심이 많다지만 그건 모르겠다. 가족의 문제를 하나 더 만들기 싫었을 뿐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더 많이 외로워졌다. 할머니는 나를 지켜주던 유일한 천사였다. 비야, 늦었구나. 어디 갔었는데 이제 와? 코니아일랜드. 코니아일랜드는 할머니랑 자주 갔던 데잖아. 할머니 생각이 났구나. 비야, 내일은 학교 쉴래? 할로윈이니까 엄마랑 놀자. 정말 그래 줄 거야?
비야 잠깐만. 여보세요? 네, 교장 선생님. 어기가 열이 있나요? 네, 바로 갈게요. 비야, 어기가 학교에서 토했대. 가봐야겠어. 정말 미안해. 어기 빨리 준비해. 할로윈 퍼레이드 가야지. 할로윈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잖아. 안 가. 누나 혼자 가. 학교에서 누가 뭐라고 했어? 누난 몰라도 돼. 엄마와의 하루를 뺏겼으니까 나도 알아야겠어. 제기 뒤에서 내 얘기를 했어. 네 친구 제길? 착한 애잖아. 착한 애는 없어. 나처럼 생기면 죽어버릴 거래. We clean up and now it's time to learn. Numbers, letters, learn to spell. Nouns and books, show and tell. I like biology first. I like it. I know, it's better at the beginning. 요즘 어기가 날 피하고 있어. 왜 그러지? 내 이름은 잭 윌. 어기에 대해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다. 하나, 얼굴에 점점 익숙해진다. 둘, 어기는 정말 똑똑하다. 과학은 반에서 제일 잘한다. 셋, 진짜 재밌는 애다. 넷, 어기를 알게 되니까 이젠 진짜로 친구가 되고 싶다. 처음엔 솔직히 엄마가 부탁해서 잘해준 것 뿐인데 지금은 같이 놀고 싶다. 정말 좋은 친구처럼. 그런데 할로윈 이후로 어기가 나랑 말을 하지 않는다. 아, 혹시 설마 내가 다른 애들한테 했던 말을, 나쁜 말을 어기가 들은 걸까? 쟤, 너 아까 과학 시간에 왜 그랬냐? 저 괴물이랑 정말 같은 팀 할 거야? 줄리안! 어기가 괴물이란 말 취소해! 어? 쟤, 여기 완전 멋있다. 네가 지은 거야? 너 어디 있어? 배 위에. 아까 학교에서 네가 줄리안을 때려준 거 말이야. 나쁜 짓이었지만 교장 선생님이 그랬어. 친구를 때리는 건 용납할 수 없지만 좋은 친구는 지킬 가치가 있다고. 이틀만 근신하면 장학금은 계속 나올 거래. 그랬구나. 어기, 할로윈 때 그런 말해서 미안해. 줄리안한테 우리 과학 작품 빨리 보여주고 싶다. 그럼 우리 다시 친구 되는 거야? 응, 오케이. 거기 긴 시간이었지. 졸업식까지 잘 견뎌줘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뭐가? 학교에 보내줘서. 화날 때도 있었지만 이젠 정말 행복해. 어기, 넌 정말 기적 같은 애야. 이제 마지막 순서인 헨리 워드 비처 메달은 모범이 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강인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학생이죠. 어거스트 풀먼 군, 어기!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대로 걸어갈 땐 가슴이 빨리 뛰었다. 난 그저 남들처럼 5학년을 마친 것뿐인데 내가 왜 이상을 받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중요한 건 그걸지도 모른다. 사실 세상엔 평범한 사람은 없고 우린 평생에 한 번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다. 선생님이 말해준 마지막 격언과도 같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고개를 젓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